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걸투쇼가 난리 나왔어요. 청취율 조사 특집 초대석입니다.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방송놈들이 섭외 제대로 했네요. 아, 네. 나한테 칭찬받을 만해? 칭찬해, 칭찬해. 정말 상상도 못한 청취의 이어로 트로트 여신 송가인 어서오세요. 또 길게 좀 우리 쇼다는들한테 처음 첫 출연이시다 보니까 컬투쇼에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도 컬투쇼에 첫 출연한 송가인이어라. 야 어때요? 저희 그 방청에 있을 때 보셨으면 좋겠지만 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네. 스튜디오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다른 라디오랑 좀 많이 달라서. 아 그러니까 저도 막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뭔가 텅 빈 그치 쓰람이 네. 있어요. 저도 원래 애청자여가지고 아. 어 착한 사람 눈에는 방청이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너무 많아서 지금 쑥스럽네요. 송가인이어라 플래카드를 네네 아, 박수 치잖아 이거 봐. 아, 박수 치는 거 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송가인은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있는데 송가인은 하면 방청객들이 한번 외쳐주실 거예요. 오늘 한번 외쳐보세요. 아, 송가인은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요. 이런 게 준비 다 됐어. 호할까봐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와, 요즘에 그 어때요? 저 방송 활동을 주로 하실 텐데 그죠? 네네. 공연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다 취소돼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장인 어른께서 너무 팬이셔가지고 친언니가 호주에 있는데도 엄청 좋아해요. 아,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해서 아 상황이 그래서 장인 어른께서 좀 자제를 하셨는데 네. 너무 오고 싶으셨구만. 아~ 진짜 이따 사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그럼요. 저도 그러면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영상 그 편지 해드릴게요. 아, 아 역시 끝났어, 아~ 네. 아니 근데 정말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선물 공세를 받는다고. 아 진짜? 그냥 지나가는데 선물을 막 주가? 네네 왜요? 뭐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우와. 선물을 막 그냥 막 주세요. 막 팬이라고. 어머머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야.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그래 뭐 받았던 거 기억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많긴 한데 또 네네. 특이한 거 받았다 뭐옷 같은 거나 그러니까 저때 동대문에 한번 쇼핑몰에 이제 옷을 사러 갔는데 쇼핑하러 갔다가 각 그 분야별로 청바지면 청바지 뭐 블라우스면 블라우스 각 분야별로 이렇게 아, 한 번을 그냥 입혀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옷을 그냥 우리 가게도 와달라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아이고 네 그래서 옷을 사러 갔는데 돈을 못 내고 옷만 이렇게 잔뜩 이렇게 선물을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막 그냥 주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네.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좀 그렇잖아요. 그러지. TV 보면서 송가인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네. 주고 싶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대한민국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맞아, 맞아. 집에서 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버티는 힘을 바로 송가인 씨 아유, 원인도 네.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있어요. 예, 그럼요. 저희도 전공자니까 게. 또 예, 그랬어요. 예. 문자 좀 저 소개해드릴게요. 예, 우리 양태용 씨 사연 한번 가인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직접 읽어주시면 양태용 씨 난리야. 어머, 저희 어머니가 손주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가인 씨 나오셨네요. 저희 어머님이 무릎이 많이 아프셨는데 매일 가인 씨 노래 들으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허, 이거 봐, 이거 봐. 저희 아들 세준이가 7살인데. 크면 꼭 가인 씨랑 결혼하라고 저희 어머님이 매일 세뇌 교육 시키네요. 크크크크 보내주셨네요. 일곱 살. 예. 아, 제가 많이 나네요. 괜찮으세요, 일곱 살? 예. 연하는 아 좀 힘들긴 한데 좀 이렇게 꼬마 신랑으로. 꼬마 신랑한테 선물 하나 줄까요? 네. 아니야. 네. 아, 양태용 씨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선물 하나. 그래요. 네. 네. 자, 1번부터 25번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부터 25번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7번. 7살이니까 7번을 골랐어. 7번 베개. 양태용 씨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축하하시겠습니다. 신경하시겠어요. 예. 손재남 씨. 남편이 송가인 씨 팬이라 작년 연말 온 가족이 해돋이 대신 가인 씨 고향 방문했어요. 우와. 아버님께서 타주시던 감동의 커피도 마시고 왔는데 아, 진짜? 오늘 가인 씨 나온다고 남편이 월차 쓰고 회사도 안 간 거 있죠? 지금 보라로 보고 있어요. 아, 손재남 씨한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손재남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고향에 가면 이렇게 커피도 타주시고 하시나 봐. 네. 야. 마당에 이제 설치해놓고 커피랑 뭐 물이나 음료수 이렇게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어머머. 드시는 와서 드시라고 무료로 이렇게. 아. 매일매일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시면 아버님도 힘드시겠다.
뭐 즐거워서 해주시겠지. 그렇죠. 딸 좋다고 오시는 분들을 네 반갑게 또 많이 해주시죠. 뭐. 아버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네. 아니 근데 고향이 아주 명소가 됐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관광 그 명소로 하나가 또 돼가지고 네. 그 관광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송가인 씨 집에 내려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고 그래요. 아, 아니 뭐 송가인 씨 굿즈도 살 수 있고 그런가요? 거기 가면? 아니 굿즈는 판매하진 않고요. 네, 이제 집에 이제 그 등신대가 네. 이렇게 있어서 사진 찍고 가는구나. 네, 저는 이제 없으니까 사진 찍고 이렇게 이제 백구랑 놀아드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오. 너무 좋다. 아버님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래나요? 아버지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아, 엄마 아빠. 네네. 네, 그러죠. 정경혜 씨. 아 가인 씨 비녀는 다시 만들 생각 없으신 거예요? 저희 언니가 가인 씨가 만드는 줄 모르고 비녀를 샀는데 그거 저희 아빠가 갑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오. 아 진짜요? 오. 우와. 비녀를 다시 만들 생각 지금 몇 개 만드셨는데 이거? 엄청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몇 개월 동안 이제 팔았었는데 또 어떻게 사셨나. 근데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없지, 없으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만들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워낙 네. 바빠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팔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죄송스럽지.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신 거잖아요, 그때. 아니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원래. 제가 원래. 이제 무명 때 이제 무명 때. 수입이 없어서 아, 그걸로 팔았던 거구나. 네, 그걸로 이제 팔아서 이제 생활비하고 그래서 아,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하나 정말 갖고 싶을 갖고 정도로 싶다, 예뻐. 진짜.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오, 감사해요. 뭐 한복 입을 때 제가 저도 예. 선물로 딱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손재주도 워낙에 좋구나. 노래도 네. 잘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노래도 이제 하는 걸 좋아했지만 만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또 좋아해요. 워낙에 예체능 쪽에. 아니, 네. 예체능은 아닌데 예능 쪽에. 예능. 이가 막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양희정님이요. 저희 아빠께서 언니 콘서트 하실 때마다 그 앞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언니 팬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언니도 저희 아빠가 만드신 대박. 붕어빵 드셔보셨나요? 아빠께서 궁금해해요. 이분 아세요 혹시? 저 그때 붕어빵 먹었어요. 어머! 진짜? 네,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분은 아버지가 만드신대요. 요 앞에서. 와, 그러셨구나. 송가인 씨가 보면 국민 딸내미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팬분들이 막 딸내미처럼 막 해드리고 싶어서 콘서트장 앞에서 막 무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복덩이야, 복덩이. 국민 복덩이. 손주, 뭐 손녀처럼 너무 잘해주시고 강아지라고 또 해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강아지. 우리 어른들은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애칭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붕어빵 그 맛은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제 저희 그 팬분들이 갖다 주셨어요. 그 종이봉투 네. 해가지고 갖다 주셔가지고 가드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기도 하고. 아이고 마음이 힘드시니까 나눠들 같이 막 먹고 이랬어요. 그래 부럽구만. 저희 멤버들 그 미스트롯 멤버들이랑 같이 나눠먹고. 그러셨구나. 막 구워서야지 맛있는데 그거를 바로 양희정 씨 아빠가 먹었습니다. 해줬다니까 양희정 씨 아버님한테 선물 하나. 선물! 1번!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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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상품권! 아버지 저 속시원하게 털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다인이가 털 뽑아드렸어요. 예, 아버님 첫 경험이에요. 예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송가인 씨 모셨으니까 네. 지금 빨리 송가인 씨 노래 듣고 싶어하시는 우리 쇼더런들이 많을 겁니다. 아 네. 노래 좀 어떤 노래 한번 먼저 해주실까나. 그럼 첫 번째로 가인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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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대를 좀 모실게요. 예, 우리는 예.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예,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여라. 박수요. 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가인이여라 정도 많은 사람이여라 어느 한날 똑같은 시간에 만나 서로에게 끌려버린 마음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네. 아, 영원히 안고 싶어라. 시간아 멈추어. 보고도 보고 싶은 가인이여라. 내 인생의 귀인이여라. 좋다. 사랑해요 하고 싶나요? 내 마음도 그렇답니다. 해간장을 녹이는 다정한 목소리 누가 내게 보내셨나요? 아, 영원히 담고 싶어라. 가인이여라. 아,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안효선님이요. 가인 콘서트 무료로 즐기는 태균이랑 봉선이 너무 얄밉고 부럽다. 부럽죠. 부럽지 아니셨지. 부럽지 부럽지.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전공자들이라 우리가. 네, 우리가 전공자죠. 네, 방송위원회 출신들이라. 배운 사람들이.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아유,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진짜 그 관객석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두 분이서 거의 만 명의 역할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노래할 맛이 나네요. 가인 씨 노래를 듣고 어떻게 안 놀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반반 가녀. 가인 씨가 있는 세상 없는 세상. 가인 전 가인 후. 이원전 아니에요. 가인 전 가인 후. 아 찐팬 찐팬. 아, 찐팬이야. 역시 찐팬 됐어 지금. 아, 역시 태균이여라. 아, 태균 태균 태균이여라. 아 이러니까 아버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가슴에 콕 베껴버렸어요 지금. 박희원님이요. 여긴 미국이여요. 밤 12시에요. 가인님 보려고 눈 비벼가며 보는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안 자고 기다리기 잘했네. 어머,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도 참 힘든 상황이니까. 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가인 씨가.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인사. Hi, hello. 아 엄청난 인사. Thank you. 예. 이 인행 씨. 가인 씨 노래 들으려고 호주에서 접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 전 세계. 와 호주. 호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넘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빨리 따라오세요. 예. 예 궁금한 목격담 올려주시고. 자 정치율 조사 특집으로 송가인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원래 그 컬투쇼가 이제 시간이 금방 가지만 오늘은 더 화살같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저도 놀랐어요 지금. 벌써 아쉬우기 시작했고 네. 다음에 올 날을 벌써 약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속해야죠. 네 그럼 우리 네. 약속해요. 네. 꼭 나와주시는 걸로. 2시간 특집으로 한번 송가인 특집. 어머 너무... 좋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러지 그러지. 네.
빨리 이 사태를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칠하나 공하나님이요. 송가인 씨가 전라도 사투리를 대사로. 그러니까 대사를. 전라도 사투리 대사를 배우분들께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르쳐주세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언제 누구한테 가르쳐주셨어요? 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었고 제 친한 이제 지인분 배우분들이신데 오디션 볼 때나 그럴 때 이제 그 역할이 전라도 이제 표준말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전라도 사투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사투리를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봐서 제가 많이 번역을 해줬죠. 아, 번역. 저희도 배워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어떤 대사가 뭐? 뭐 그 유명한 뭐 대사 있을까요? 명대사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유명한 대사 중에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남자는 바람핀 남자와 바람핀 걸 들키는 남자 두 가지. 아, 예, 김희애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명대사 좀 띄워주세요. 예,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 부부의 세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 이걸 안 봐가지고. 저게 띄워줄 테니까 이따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일단 이분께 선물 하나 주시죠. 네. 710 하나님께. 자, 1번부터 25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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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은요. 후라이팬 세트. 후라이팬 세트. 좋다. 자, 가인 씨 생각하면서 요리해 드세요. 자, 최수찬 씨 거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가인 씨. 최수찬 씨. 저희 부모님이 송가인 씨 덕분에 30년 부부싸움을 종결하시고 대동단결하셔서 지금은 공식 팬클럽 가입도 하시고 누구와 함께 두 분이서 핑크색 옷 맞춰 입고 콘서트 다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와, 이건 사랑을 선물하는구나. 와, 가인 씨가. 겜둥이다 겜둥. 그래서 제가 이제 팬미팅이나 할 때 보면 부부가 많이 오세요? 꽤 많으세요. 와. TV를 또 같이 보셨거든. 네.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네. 네. 아. 평화도 있었지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남편분이 자꾸 밖으로 나가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시니까 그 와이프분들아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희 장인 장모님도 같이 좋아하셔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네, 진짜로. 나중에 콘서트 하면 꼭 초대권. 아이고, 아이고. 네. 사서 가야죠. 가정의 평화를. 네,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주시는 우리 가인 씨입니다. 네. 박수진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박수진 씨가요. 예전에 가인 씨가 만든 액세서리 특히 비녀가 너무 예뻐서 몇 번 사서 주변에 선물해줬어요.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해서 어디서 샀냐고 했는데 그 당시 미스트롯에 막 얼굴을 알리고 계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 알고 비녀를 고이고이 지방 가보로 모시고 있네요. 다 가보가 됐어 이제. 와. 저도 그냥 흉내만 내시겠고 이 생각했는데 정말 장인처럼 만든다. 자, 그래서 SNS에 올라온 비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자. 가자. 야, 장난 아니구나. 저거는 이제 엽고지라고 옆에 이렇게 옆에다가 옆에 꽂는 네, 장식인구. 엽고지. 네, 엽고지. 약간 귀 위쪽. 네네 귀 위쪽으로 너무 단아하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네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그랬어요. 네. 어, 저 비녀 봐. 네. 너무 예뻐. 야. 네 구슬 하나 다 하나 다 엮어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꽈서 만든 거라서. 어머머머. 요거는 이거 뭐야? 노리개. 노리개. 네, 네 그죠? 노리개. 어머. 아, 손재주가 장난 아니구나. 이제 뒷꽂이. 네, 국악하시는 분들이나 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갖고 싶네요, 진짜. 네. 없잖아. 만들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급하게 명대사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저기 그 극한 직업의 대사입니다. 요거 네,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배워보기. 제가 원래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건 왕갈비 통닭. 네, 요거 전라도 버전 한번 갈까요? 네. 여지까지 요런 맛은 없어 부러. 요것이 갈비건냐 통닭이건. 여지까지? 아, 네, 다시 여지까지? 아, 긴장해야 돼. 여지까지 요런 맛은 없어 부러. 요런 맛은 없어 네. 부러. 요것은? 아, 여기 다라고요? 요것은 갈비건냐 통닭이건냐. 요것은 갈비건냐 통닭이건냐. 여지까지? 네네. 요런 맛은 없어부러. 없어부러. 요것은 갈비건냐 통닭이건냐. 네. 또 요런 명대사들이 있어요. 네. 너나 잘하세요. 이거 이영애 씨 대사인데. 너나 잘해라잉. 너나 잘해라잉. 여기로 또 경상도 니나 잘해라. 아 그렇지. 여기 예. 경상도니까. 예, 예. 이거 그 박지훈 씨 원어원의 박지훈 씨 그 대사잖아요 이거. 내 마음속에 저장. 저장. 이거는 뭐 바꿀 게 없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이게 길어야 돼. 뭐 세요, 네, 뭐 네. 세요가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요. 여자요. 나 이대 나온 여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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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할까? 이거 김서영 씨 그거 스카이캐슬에.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엄매 나를 그냥 믿으시오. 엄매 나를 그냥 믿으시오. 믿으시오. 요거 그 공유 씨 도깨비 대사. 도깨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 날이 겁나게 좋아갖고 날이 겁나게 안 좋아갖고 날이 적당하니 모든 날이 좋아버렸어. 야, 진짜 맛깔난다 맛깔난다. 아 이게 뭐야 한미숙 씨? 너나 잘하세요는 인혁이나 잘해보라. 네 인혁 인혁. 인혁이 뭐예요? 인혁이. 너야? 네. 인혁? 인혁이나 잘하시오. 인혁이? 네. 그런 아~ 사투리가 있어요. 인혁이란 말. 이 녀석 이렇게 할 때 인혁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야? 네. 인혁. 아 그럼 인혁이라고. 어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조금 다른 단어.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다. 네. 아예 다른 단어네. 어. 네. 인혁이라고. 아 저도 잊고 있던 단어인데. 아 생각나게. 네. 박현진 님께서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가인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아버지 좋아해. 뵐 때마다 이쁜이여라 하고 인사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와, 좋다. 저희 집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와. 이여라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오디션 볼 때 몇십 명이 이렇게 그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하니까 너무 그냥 개성도 거야, 없는 거 같고 너무 이게 막 지루한 거예요. 듣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 나는 조금 사투리로 조금 이색적으로 다르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작가님한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냥 송가인이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가서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또 유행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래까지 또 이게 가인이어라. 네, 또 작곡가님 그렇게 또 만들어주셨다. 야 너무 잘 어울려. 자 6828님 가인님 지난번에 부산 백스코 공연할 때 갔었는데 그 일대 교통마비 되는 걸 보고 놀랬어요. 항상 잘 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가인 씨가 뜨면 이때 교통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부산 그때 갔을 때 와 부산 분들이 또 호응이 너무 좋으세요. 부산 분들이 좀 다른 지역도 좋은데 그래서 와 콘서트 할 맛이 나더라고요. 부산이잖아요. 부산 여자아 예. 진짜 화끈해요. 화끈해. 화끈하게 노시더라고요. 좋으면 또 막 그냥 네.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가은 씨, 가인 씨 네. 신곡 기다리고 그래 신곡 언제 나와요? 사실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이거 방금 가인이라도 신곡이에요. 그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 금방 막 몇 번씩 찾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노래를 듣고 싶으셔서 최 네. 신곡을 기다리시는데 또 새로운 곡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 또 조만간 또 신곡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네. 저희가 콜투쇼가 5월 1일 되면 14주년이에요. 만. 만 14주년이 되어버려. 와. 그래갖고 저희가 그 콜투쇼 로고송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두 시간. 그 노래를 송가인 씨 버전으로 좀만 해주시고 가시면 이따가. 오 좋다. 그러면 제가 딱 인별그램 올리면 사람들이 더 챌린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해서 좀 올리면 안 될까요? 아 맞아 맞아.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저는 트로트 버전으로. 그럼. 짱짱짱.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142님은 우리 가인 씨가 네. 소개를. 아따 송가인 땜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새 인생을 살아불고 있어잉. 송골매 이후로 노래 들어본 적이 없다가 송가인 광팬클럽 회장까지 해보고 있네요. 와. 감사합니다 가인 씨. 광팬클럽이 있고 그냥 팬클럽이 있고 또 있어요? 모르겠네요. 팬클럽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팬클럽인데 그 안에서도 회장 역할을 하는. 예,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송골매 이후면 이게 한 40년 됐나요? 20년? 30, 네, 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된 것 같은데 와 대단하시네요. 가인 씨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그러니까 송가인 씨 이렇게 팬이 딱 되면서 약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 저를 옆에서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어머님들이 사실 좀 따분해 하시거든요. 맞아. 네. 이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다시 한번 활력을 좀 주시는 네. 에너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1432님 저희 아들이
6살인데 TV로 카봇 보다가도 가인 씨가 나오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송가인 나와요. TV 채널을 양보한대. 양보한대.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는 걸 아는 와, 거지. 아들 네. 진짜 최고다. 와. 이 친구한테 선물 하나 줄까요? 네. 1번부터 25번. 15번? 15번. 15번은요? 꼭지 가리개. 꼭지 가리개. 아 죄송합니다. 뭐를 잘못 봤네요. 아기한테 선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아빠한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남성 전용입니다. 네네네. 자 전태식님이요. 전라도 찍고 서울 목동 찍으러 온 가수 송가인님 한 많은 대동강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진짜 송가인 씨가 많은 노래 불렀지만 이 노래가 저 괜히 눈물 나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미스트롯 할 때는 그 본방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짤로 저희 장인어른 차에 딱 타면 이 노래가 팍 나와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풍경이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딱 들었는데 맑은 날인데도 괜히 눈물이 나 이 노래. 아니, 목소리가 이게 한이 있다니까. 진짜 이거 되겠습니까 오늘? 그럼요.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아직 장인어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귀 쫑긋하죠? 예,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홍자 기자인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홍기 아버님 가인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는 대동강 지금 바로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는 대동강. 와, 이걸 이렇게 가까이서 듣게 되다니.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여러분 박수요. 박수. 가본 것 같지 왜 느낌? 어? 그죠? 대동강. 아 대동강. 아. 이은숙님 와 진짜 환장하겠네. 아이고. 저랑 동명이신 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김태균 씨께서. 요즘 7세 딸아이가 가인 씨 용두산 엘리지에 빠져서 맨날 불러 7살이.
잘 부르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인 씨 나오는 TV 프로 보고 싶다고 얼마나 저러는지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제가 그걸 알려주죠. 아, 팬클럽에 가입하면 다 아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팬클럽에 가입하시면 그 스케줄이 쫙 나와요. 뉴스가 쫙 뜨죠? 네, 가입하세요. 네. 아, 아기가 또 영주사 엘리지를 좋아한다고. 네. 이거 잘 부르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잘 부르는 법은 모르겠어.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용두사나 용두사나 너 말은 편치 말자. 네.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선물 하나 주세요. 우리 그 7살 딸. 그러면 거. 5번. 5번 5번 왁싱 상품권. 아니 왁싱 상품권은 애기들한테.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애가 지금 아직도 뽑을 게 없어. 네. 다시. 그러면 12번. 12번은요. 12번은요. 왁싱 상품권. 아, 왜? 아니 왜요? 우리 아이한테는 다른 거 주자. 그러면 23번. 23번. 왁싱 상품권. 진짜야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그래서 놀라서 다시. 그러면 22번 해산물 맛집 이용권. 아 드디어 하나 뽑았네. 아니 왁식 상품권 조금 많긴 한데 어째 그렇게 쏙쏙 고르시지? 자 우리 컬트쇼 입을 도와주고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네? 광고해라. 자기 이거 문자가 열정적인 찐팬이신가 보다. 3712니까 한번 가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가인 언니 반가워요. 저는 김연서여라. 가인 언니 보려고 TV 샀었어요.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방송국을 사두고 싶네. 야, 찐맨 찐맨. 야, TV를 샀대요 가인 씨 보려고. 와, 연서 씨에게 선물. 자 이번엔 네. 잘 골라야 됩니다. 이번엔 바꾸는 거 없습니다. 네네. 8번. 8번 안 했어. 그래 8번 안 했어. 왁싱 선물. 백동민의 탈을 가인이가 다 뽑고 가는 거야. 아니 진짜. 왁싱은 운명이라. 아, 네 그러네요. 와. 예. 자, 우리 인사 좀 해주실까요? 좀 길게 인사해 주셔도 돼요. 네. 네네. 벌써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 한 시간 이렇게 뚝딱 갔네요. 가불어 갔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또 공연도 없고 행사도 없고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노래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힐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음악 치료사로 정말 활동하고 싶어요. 진짜 치료사야 치료사. 네. 아, 그래서 가인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만병통치약이어라. 네. 예. 자, 어떤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보내드릴까요? 네, 송가인의 서울의 달 들으면서 송가인 씨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시오라. 잘 살다가 또 만나요. 건강해 불어. 에러.